불사거리를 기본 춤을 춘 다음에 불사거리에서 소불사, 중불사, 육불사 이렇게 예전에는 이 불사거리를 한 거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세 거리로 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은 삼거리 공수를 줘야 된다 그랬어요. 삼거리 공수 이때 뭐 종로 네거리, 을지로 삼거리 이런 것이 아니라 소불사, 중불사, 육불사를 구분지어서 공수를 줘야 된다. 그때 소불사라는 것은 천신요, 자연신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에 천궁불사, 일월불사, 사해룡궁불사, 해도달광불사, 다리도달광불사, 일광월광, 양일광이 비춰서 문불사, 서거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소불사의 공수고요. 이때는 그 가정에 빌든 내력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다음에 중불사라는 것은 도당부불사, 부군불사, 양산으로 본양불사 이렇게 해서 그 집안의 뿌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다음 육불사라는 것은 그 집안의 조상불사, 불이불사, 외가불이, 친가불이. 그래서 실체적으로 지금 오늘 이 굿판에 어떤 그 집에 불사 할머니가 오셔서 굿을 할 거냐. 이렇게 세거리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불사거리 이후에는 불사님과 일맥상통하는, 이북구대에서는 불사거리라고 하지 않고 칠성거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충청도, 전라도에서도 칠성님이라고 하지, 불사님이라고 예전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칠성거리는 불사님과 같은 의미로, 다시 해서 동두칠성, 서두칠성, 남두칠성, 북두칠성 가운데 삼태육성, 이렇게 해서 칠성거리를 행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재석거리를 행하는데, 이 재석님은 중상님과 재석님하고 같은 의미로 보기도 하고, 재석님은 불사님과 같은 의미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재석거리는 한양골에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예전에는 한양골에서 재석거리를 불사거리에서 하지 않고 재석거리를 성주거리에서 안땅재석이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던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흐름이 지금은 공통적으로 불사거리에서 재석거리, 중상거리로 넘어가게 하면서 타령을 하고 중상타령이 끝나면은 밤대추 산을 주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노랫가락을 하기도 하고 다시 2부로 넘어가서 용장군, 용궁신장, 청궁신장, 그 다음에 뒤에 청궁말명까지 해서 청궁수비까지 푸시는 분들도 있고, 타령과 노랫가락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 뒤, 이후에 호구씨나 부인을 놀아서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백사호로 지정이 돼 있는 이 백사호에서 전수자, 이수자 시험을 볼 때는 통상 용장군, 용궁신장, 청궁신장을 하지 않고 불사거리 노랫가락 이후에 부인을 놀고 호구를 노는 걸로 해서 지금 불사거리를 마무리 짓는 걸로 거리 구성의 형식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뒷거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많은 경험이 쌓여야 되고요. 이 굿에 대한 이해가 좀더 빠르게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거리에서 한 가지 빼놓은 것은 인사와 절을 하는 과정에서 만수바지를 뺐어요. 근데 만수바지는 사람에 따라서 인사와 절을 하기 전에 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절을 하고 나서 만수바지를 하고 거성을 이어가는데, 오늘은 만수바지를 뺀 것은 지금 불사거리에서 만수바지라는 것이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고요. 저는 인사와 절을 하고 나서 만수바지를 하는 것은 중복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만수바지라는 것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한양꽃이라는 걸 행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은 만수바지를 하시는 모습을 많이 못볼 거예요. 그래서 만수바지는 다분히 너무 의례적인 격식적인 행위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은 대부분 안 하는데,
언제 정월달에 같은 데 저도 만수 바지를 자주 합니다. 정월달에 제가 다시 영상을 찍을 기회가 있으면 만수 바지 하는 모습을 포함한 불사거리를 그때쯤이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보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더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거리 구성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은 여러분들 쉽게 불사거리를 이해하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게요. 응. 아니요. 그래도 임 어디 여기까지 밖까지 해도 오늘 내가 와서 나도 살려주고 원망 없이 오늘 이정성을 하는 듯이 받으시고 부른 듯이 받으셔서 수원으로 도와주마. 예, 가지고 드시고 보는 듯이 마시셔서 수원님을 도와주시고 전통떡이 풀어주시고 천하 대신 지하 대신 각국 나라의 대신 우리 집의 선악 대신 삼삼 손님 대신 또 동해수서의 생물만도 사이영장군이 나라
지금 저 가게 그 주방자는 넘어 가지고 아닌 것 같으니까 숙제 가서 안 써서 일컥하고 손이 떨려가지고 못 먹었어요. 오늘부터 나서 이정 받으시고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알기를 다 했으니까 오방 신장 육갑 신장 통갑 신장 팔문 신장 사일의 영공 신장 내 신장님이 그래도 일러줄 말 일러줬으니까 나는 내 할 일은 다 했고 난 거기 알아서 하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하시구려. 그래도 내가 뒤에서 거들어줄 테니까 예? 편들어줄 테니까 그래도 가서 열심히 한 바퀴 돌고 나면 좋은 소리 난다서 내가 듣게 만들어놔도 제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열시라. 안 풀렸구만. 아직 안 풀렸네. 아유. 우리가 가게 돌리다가 안 풀렸어. 내 신장이야
어우, 그게 들어가.